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직도 사실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고, 어쨌든 한국 영화 역사에서 처음으로 오스카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되게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 얼굴도 뵙고 좋더라, 건강들 하시고. 일거리가 없으셔도.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대학생인 척하라는 거야? 구라를 좀 치지 뭐. 넌 이 좋은 실력으로 왜 미대는 맨날 떨어지냐? 아이씨, 죽을래.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영화는 한 가족, 반지하의 가족이 한 프레임 안에 이네 가족이 들어와 있을 때 그거를 1대 2.3으로 해서 딱 인물들 네 명이 한 프레임에 들어오게 거의 클로즈 미디엄 샷 됐을 때도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인물의 디테일 그거를 첫 번째로 목표로 잡고 테스트를 했었죠. 뭐야, 소독해? 창문 닫아. 나도 봐. 공짜로 집안에 소독도 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아리에 연락이 와서 65mm를 쓰자. 스케줄 잡자 해서 65mm로 하기로 하고 4K, 오리지널 4K로 작업하기를 원해서 아리 본사에 DNA 렌즈가 있다. 와서 테스트 한번 해볼 의향이 있냐. 그래서 그 렌즈를 테스트하러 갔었죠, 아리 본사에서. 일단 렌즈 테스트를 했는데 그 화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게 약간 아나모픽 같기도 하고 그다음 뎁스 오브 필드도 되게 좋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메일로 내가 찍어서 봉준호 감독이랑 통화를 하면서 렌즈 느낌이 괜찮다. 한국 가서 한번더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내가 항상 테스트를 할 때는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어두워질 때까지 테스트를 하는데 그 노라이트로 블랙 해가 넘어가서 어두워져서 가장 어두워져서 화면에 담는 때까지 찍어내는데 그게 되게 레인지가 되게 커서 그런 정말 어두워졌을 때도 필름에 저 카메라에 찍히는데 65는 블랙들이 되게 고급스럽게 담겼던 노출도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차이가 일단 눈으로 좀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다송이는 완전 예술가 체질인데. 침팬지를 그린 거죠? 자화상이에요. 역시. 그동안 미술쌤도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 제가 사람 하나 휙 하고 떠올랐는데. 아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촌. 와이드 렌즈를 쓰면 뒤가 이렇게 너무 멀어져서 실제 눈보다도 훨씬 더 멀리 있어 보이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근데 이 DNA 렌즈는 그 집에서 반지하 집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좀더 가까이 우리 눈이랑 비슷하게 앞에 인물이 서 있고 뒤에 있는 인물이 좀더 가까워서 좀더 리얼하다 그래야 되나 현실적이다 그래야 되나 그것도 장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디테일이 되게 좋아서 인물의 텍스처 특히 스페셜리 아이 눈 인물 클로즈업 찍었을 때 눈이 되게 엄청나게 저 디테일이 좋아서 스크린으로 봤을 때 정말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게 이제 영화 보다 보면 송강호 씨 마지막 그 살해하기 전에 클로즈 샷이 있는데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게 다 다송이 마음속의 블랙박스인 거야.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니? 열고 싶습니다, 선생님. 내가 원래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아, 잠깐만요. 오늘 이거 애들 아빠한테 꼭 비밀로 해주세요. 저기 손 씻으셨어. 앞으로 뭐 한국에서 많이 쓰이지 않을까? 다들 패러사이트 본 다른 촬영 감독들도 그렇고 나한테 많이 질문을 했고 그리고 많은 다른 영화 감독들도
좀 더 이렇게 4K 그리고 앞으로는 다 4K급 이상 퀄리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쓰일 것 같은 그리고 이게 아직 별로 없다 보니 앞으로는 많이 쓰일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써서 뭐 앞으로 다른 감독들이나 촬영 감독들이 많이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진짜로 이상한 게 뭔 것 같아.